오늘 또 밑에서 저희 안전하게 경호해 주시는 경호원님들 다 정말 계셔야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저희 매니저 언니 오빠들 지금도 여기 옆에서 대기하시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게 필요할까 항상 1분 1초 놓치지 않고 옆에 계셔 주시고요. 또 스태프분들도 계셔야 하죠. 스태프분들 저희 민낯으로 무대할 수 없잖아요, 그쵸? 저희 9명 이렇게 아침부터 예쁘게 꾸며주시고, 땀나는데 머리도 수정 계속 봐주시는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 언니들 계셔야 되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봐봐요. 이거 여기 반짝이잖아요. 이거 저희 얼굴마다 이렇게 또 센스 있게 꾸며줬어요, 의상팀 언니들이. 오늘 의상팀 언니들 바쁘신데 총출동하셔가지고 저희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 이렇게 무대 뒤에 잠깐씩 들어갈 때 정말 정말 많이 바빠요, 뒤에서. 한명한명 미나 머리띠, 미나 티셔츠, 미나 바지, 신발, 양말, 귀걸이까지 다 바꾸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니들.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글 같은 거 많이 읽어보면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용돈 한푼한푼 모아가면서 저희 주는 거다 아는데 있을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아, 또 까먹을 뻔했는데 저희 안무팀 언니들, 안무팀 언니 오빠들 저희 안무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고 자리도 다 맞춰주시고 빼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만큼 저희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크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큰데 사실 이런 다짐들이 매일매일 정말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바쁜 생활을 하면서 잠깐잠깐 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원스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또 공연을 하니까 다시 상기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라고 원스가 들어줬는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쵸?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는 진짜 트와이스랜드가 끝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콘서트를 하면서 만나게 된 분들도 많고,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구나로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영상에 응원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정말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고 저희가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원수분들에게 얻은 게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어디 가지 않을 거고 더 저희가 다가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트와이스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일본어로도 今回こうやって
コンサートをしながら私たちのために一生懸命してくださっている方を多く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ことをすごく感じました。もう一度感謝の気持ちを伝えたいと思います。それから前回私が幸せな道を歩かせてくれてありがとうっていう言葉を言ったんですけど、 幸せな道を作ってくれてるのはアンスの皆さんです。本当に幸せを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真面目。 마지막인데 전 정말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하면서 너무 즐겁고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아직도 정말 믿기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항상 너무 감사하고 또 아까 그거 편지 언제 준비하셨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깜짝스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뭔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무대도 잘하고 싶지만 다양한 모습 좀 더 노력해서 많은 것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끝까지 천천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시겠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쉽지만 저희 아직 콘서트 많이 남았으니까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꼭 기다려주시고 와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就是在海外还能够特地来到韩国看我们演唱会的各位粉丝，觉得你们真的很不简单，然后每次都给我们惊喜。觉得为了想要感谢你们，我想要表现更好的样子给你们看。 但是可能需要一点时间，所以你们一定要一直支持我们，然后谢谢，还会有很多演唱会都一定要来看，然后支持我们。 저희한테 써주셔서 정말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저는 데뷔하기 전에 그랬어요. 나만 챙겼지 뭔가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걱정도 했었었고 정말 많은 고민 했어요. 어떻게 왜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됐고 우리가 왜 어떻게 하면 계속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오늘 이렇게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릴 게 이것도 그렇고 오늘 써주신 편지도 그렇고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정말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과분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안 아플게요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상이네요. 저희 투톱 머리를 보고 그런 지원이의 빨강 머리 저희의 옛날 모습들을 보니까 원스라는 팬덤이 얼마 생긴 지 안 된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4개월만 있으면 저희들이 2년차 그룹이 되네요. 그렇지만 신인입니다. 신인. 아직 갈 길이 멀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일만 남았고요 제가 아까 낮에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더 가까이 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나갔어요 낮에 나갔어요 제가 잠깐 이렇게 나갔는데 날씨가 아주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날씨 더운데 밖에서 기다리시고 또 이렇게 평일에는 직장분들께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학생분들은 평일에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황금 같은 주말에 트와이스 랜드 말고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이런 황금 같은 주말에 근데 저희 트와이스 랜드에 오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가시는 길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가시는 길 혹시나 이렇게 다치실까봐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조심히 조심히 들어가가지고 또 어제는 슬로건이 Only No 기다릴게요. 정말 이 자리에서 기다릴 거예요? 진짜로 이 자리에서 계속 기다릴 거예요? 오늘 트와이스 랜드 막 끝났는데 이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오늘 밤에도 끝났는데 요 자리에서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집에 안 가세요.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그래요. 오늘 너무너무 오늘 귀한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3층 분들이랑 2층 분들도 저희를 잘 모르겠지만 저희 트와이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룹 되겠습니다 저희 트와이스가 있으니까 원스가 있고 원스가 있으니까 트와이스가 있어요 끝났네요. 그쵸?
끝나가니까 끝났으니까 다음 콘서트가 저희가 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빨리 하고 싶어요. 많은 자리를 메꿔주시는 원스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뭔가 멤버들도 그렇겠지만 그 항상 궁금한 게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왜 저희들을 이렇게 좋아해 주실까. 그래서 팬사인을 오시면 물어봐요. 제가 물어볼 때도 있어요. 제가 왜 좋으세요? 저희가 왜 좋으세요? 그러면 그냥 채영이니까 아니면 그냥 트와이스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저도 되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나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저희 아홉 명이 다 친하고 다 뭔가 그런 뭔가 있잖아요, 알죠? 때문에 아무래도 원스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와주시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는지 그래서 더 감사할 따름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앙코르 콘서트 이틀 동안 하는 동안도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렇게 좋은 무대, 좋은 멤버들, 좋은 원스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더 저희가 이렇게 아까 글 보니까 너희가 별하고 원스분들이 어둠이 되어준다고 그 말이 되게 뭔가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한 분들도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준훈이, 나연이가 그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멤버들도 이 콘서트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좋은 원스, 좋은 멤버들이 있으니까 이게 행복이지 뭐.
자리에 섰을까라는 후회도 됐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온 그 트와이스 밴드 때도 서감 말할 때 되게 꿈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되게 너무 좋아서 꿈 같대요. 그리고 막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완성분들 얼굴 보니까 되게 행복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대 이렇게 아무나 쓸 수 있는 거는 만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아직 저희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할 테니 앞으로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저희를 응원해 주러 오신 또 저희 회사 선배님 특히 준호 오빠랑 진케이 오빠랑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 아 진짜요? 거기 계셔야 돼요. 와, 그리고 아니 진케이 오빠랑 준호 오빠가 일본 스케줄도 바쁘시고 또 스케줄 바쁘신데 바로 또 여기로 달려와 주셨대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또 준케이 선배님은 저번 트와이스 랜드도 저희 맞아요. 짠짠짠. 아 그리고 저의 그 주간 아이돌 정규 선배님인 희철 선배님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콘서트 큰 콘서트 저번 트와이스 랜드 해외 것도 오늘 것 앙컨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신 공부 엔터테인먼트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감사할 분들이 많지만 다 한 분 한 분 말씀드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저 할 말 있었는데 아 네 네, 하세요. 가족분들도 와주시고 선생님들도 와주시고 맞아요. 맞아 우리 보컬 선생님 서울쌤? 경찰쌤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우리 보컬 담당해주시는 선생님 네 사실 오늘 선생님 진짜 平时虽然不讲这种话但是真的非常感谢 Bye.
我表演支持我，我爱你。 저희 멋진 무대 측에서 항상 대기할 때마다 보는데 스태프분들 완전 이렇게 고생해주시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무대에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지만 우리 외국 멤버들은 외국에서 계시니까 부모님 볼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이제 멤버들이 너무 슬퍼하는데 항상 곁에 있어주는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맙고 안 울 거예요. 많이 외로웠을 텐데 항상 끝끝이 그 자리 있어주고 함께 해준 우리 외국 친구들에게도 정말 너무 고맙고 우리 멤버들 다 너무 고마워요.